여러분, 이거 아세요? 위대한 무표정이라 불리던 한 영화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기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프랭크 키튼. 하지만 더 잘 알려진 이름은 바로 버스터 키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찰리 채플린과 함께 무성영화 신의 한 획을 그었던 영화배우입니다. 짧은 코수염과 지팡이를 들고 익살스러운 연기를 보여준 찰리 채플린은 아마 다른 의견이 없을 정도로 전설적인 스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뚱한 표정의 남자가 뭐 그리 특별하겠냐 싶으시겠죠. 그러나 사실 이 남자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맨몸 스턴트의 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신기할 정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처럼 말 한마디 없는 무성영화계에서 버스터 키튼은 그야말로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극한의 스턴트가 섞인 날 것 그대로의 코미디를 선보였는데, 그가 이런 엄청난 스턴트에 두각을 내보일 수 있던 것은 유년 시절부터 길러온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장수가 약을 팔기 전 호객 행위를 위해 각종 공연을 펼치는 쇼였던 보드빌 배우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18개월 만에 가족과 함께 공연을 진행했죠. 그의 재능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주변인들이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할 정도로 위험한 연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쳤는데, 이 공연을 본 당시 대마술사로 불리던 해리 후디니가 그에게 직접 엄청나게 튼튼한 아이라며 버스터란 별명을 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아무튼 이후 성인이 되자 그는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사용해 각종 영화에서 다양한 스턴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지금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무대와 카메라를 이용한 트릭의 도움을 받아 스턴트 장면들을 촬영하고 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이런 장면들을 연기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갈비뼈와 목뼈가 굴절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무런 표정 없이 무뚝뚝하게 연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재밌어야 한다는 이유로 트레이드마크인 무표정을 꿋꿋이 지켜나가며 연기해 일명 위대한 무표정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고, 1920년대 최고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26년 엄청난 자본을 들여 직접 제작한 영화가 실패하고 이후 등장한 유성영화에 발을 디디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그저 한물간 코미디 작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1951년 TV가 대중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백발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며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렇게 7년 만인 1965년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받은 그는 단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이런 말을 남겼죠. 박수 소리가 멋지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로 늦은 것이었을까? 결국 이듬해 1966년 슬랩스틱 코미디 스턴트의 대가였던 그는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일대기를 바라보자면 그저 한순간 인기 있었던 몰락한 영화배우에 불과하며 지식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평론가들에게만 잘 알려진 배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가 영화사에 남기고 간 유산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버스터 키튼이 사망한 이후 1981년 한 할리우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된 홍콩 출신의 젊은 영화배우에게 누군가 버스터 키튼의 영화를 추천했고, 이후 이 청년이 버스터 키튼을 롤모델로 삼아 코미디가 섞인 각종 스턴트 액션들을 선보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영화들을 제작해 우리에게 선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